한여름에도 찰싹 붙어 다닌다죠. 오늘 가서 갑시다. 일도 하러 가면. 형님, 오늘 일하러 갑시다. 여름에는 수박. 막 봄 뜨면 수박이 막 넝쿨로 들어온다요. 오늘 익었어요, 수박? 아이고, 몰라. 사람 속도 뭔데 수박 속을 내가 알고 나. 그럼 직접 따봐야겠네요. 아이고. 아유, 뜨거라. 기운다. 반일 후에는 물놀이가 제격. 아이고야, 아이고 수박 크네. 좀 더 잘 짓네. 아이고, 색깔로 한번 찢어주시면. 아이고야, 나 간다 그래. 일단 소리는 합격. 1년을 기다린 여름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.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를 이룬 경상남도 서남부 지리산자락 함양으로 향합니다. 30가구 남짓 살고 있는 산도마을. 푸른잎 무성한 물 버드나무 밑 정자는 여름날 산도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입니다. 그런데 다들 신문 접기가 한창이시네요.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신문 안 접소. 신문 왜 접고 계셔? 이거 수박을 해갖고 수박을 덮으려고. 수박을 딱 볕 안 보라고 딱 덮으려고. 그렇게. 아, 수박 덮는 거 이걸로? 네, 수박. 뭐 세월 간 정도 모르고 막 재미가 있는 게라고 막 안 지우고. 시원한 게. 시원한 게 나무 밑에 시원하고. 집에 이제 덮고 함께 이제 나무 밑에 이제 모아서 이제 노는 게라. 이게 한 300년도 넘었고요. 그 오랜 세월 여름날의 수고를 위로해준 쉼터입니다. 산두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밭에서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. 7월 말 수확을 앞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 같은 수박들을 들여다보곤 합니다. 그런데 걸음걸이가 닮은 두 분, 자매 사이인가요? 동서지가 우리 형님이고. 둘이 잘 지낸다, 우리. 넘보다 더. 우리는, 다른... 나는 진짜 우리 친언니 하면 더 좋아. 동생이고, 막, 세이오고, 막, 그리 지내고. 좋아. 단짝이시구나. 예. 오늘 가서 같이 댕기, 일도 하러 가면. 형님, 오늘 일하러 갑시다. 그럼 또 같이 가고, 그래. 그러면 이제 이 집을 들으네. 도착한 곳은 형님 공종본신의 수박밭. 아우, 수박도 세상 이렇게 크다, 이렇게 커. 이래, 이제 이렇게 덮어줘야지, 이제. 안 덮어주면은, 이렇게 뜨고, 이거, 수박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덮어주는 거라. 그래. 우리 수박 덮자. 그거, 아유, 최고 좋구만. 동네에서는 최고 좋다. 우리 형님 최고 잘해. 우리 형님 못하는 건 없어. 다 잘해, 진짜로, 우리 형님은. 동서의 폭풍 칭찬에 형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. 수박이 잘 된 게 좋네. 어제미로 일하지 뭐. 그러면 이제 아, 올해는 수박 농사 잘 됐다 이런 생각도 들고. 아, 이거 갖고 돈 많이 받고 해도 아이. 어이구 크다. 손부님 씨 밭에는 수박 종류가 많다죠. 며칠 전에만 해도 사발만 하더만 오늘 온게 그래도 좀 컸네. 아, 복수박이라. 당근이나 박근. 건전아 박근. 그럼 박도 있는 것 같다. 오래돼서. 퍽퍽하고 이런 단걸 그럼 두 개 따. 봉구 이 앞에 연다.
어머니 익었어요 수박? 아이고 몰라 사람 속도 모르는데 수박 속을 내가 알고 나 익은 거 아니야? 이거 봐라 또 이리 봐라 이건 익은 거 같다 맞다 응. 이거는 박인 값어 그냥 아이고 부부부해 아이고 커다 아이고 커다 그렇게하면 소리가 이게 안 좋아 이건 당글당글해 응. 검은 수박 좀 보러 와 애기들 공 같아 공 이봐 야 이래 아, 이게 다 자란 거예요 지금? 응. 아 여기 또 검은 수박이 딱 해서 또 어찌 생긴 거 싶어 또 사다 심었어 나는 처음 나는 건 다 해봐야 돼 여기 있네 응. 이거 있을까? 안 익었으면 익었으면 괜찮은데 그래. 아, 귀엽다 오늘 첫 수확을 하게 된 종본 씨와 부님 씨 아우 더구라 땀이 막 졸졸 흐른다 형님 덥은데 여 시원하게 발이나 좀 담그고 놀다가 갑시다 아유 등대네 놀다 가면 좋겠다 그래 그럼 등대네 놀아 아이고 좋네 고동이 있다 첫 수확을 자축하는 잠깐의 휴식 흐르던 땀이 들어갈 때쯤 아이고 와 이래 아이고 익었다 억지로 익었다 익었다, 익었다 그래도 빨그라 익었다 오빠라고 보면 돼 아, 소박은 이리 모여 맛있어 돌에 깨갖고 돌미에 깨는 게 더 맛있다 소박밭에 일하다가 이제 두 개 달린 그런 걸 이제 막 목이 마른 기라 따가지고 칼도 꼭 막 땅에다 내쳐 이리냐 막 이러 이제 이리 사는 것도 막 이리 파먹고 막 물이 먹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또 좀 괜찮아 수박 한 입에 통증 같던 더위가 사라집니다. 모두 밭에 나간 한낮의 마을 조용합니다. 지난 계절의 결실이 집안 곳곳에 훈장처럼 달려 있는 공종본신의 집. 영신 비빔국수 해 먹으려고. 아, 오늘 비빔국수예요, 이거? 비빔국수 이래갖고 뭐 맛있어. 그 사이 동서 손부님 씨는 뜨거운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. 이럴 땐 참 애매한 동서 사이. 나 비빔국수가 제일 맛있더라. 불 다 떼가나. 소금은 불 좀 떼서. 가라! 형님, 풀면 불 좀 떼요. 나는 지금 따져서 못다 그랬어요. 아, 나 더워서 안 왔기로. 형님 좀 떼. 다 나야 다 해야 나 안 한다.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국수가 맛있게 익어가면 기다렸다는 듯 착착 준비되는 고명. 익었다 봐라. 이건 수박이라. 근데 수박은 무엇이게요? 우리 동네는 수박이 많이 뜯겠네. 이 여름 되면 국수 요즘 많이 해먹고 비빔국수에도 해먹고 수박 마을이잖아. 이 매콤 새콤한 비빔국수 한 입이면 더위도 꼼짝 못했다죠. 집안 최고 명당에 차려진 소박하지만 입맛 도두는 한 상. 맛있다. 국수 한 입에 마음은 벌써 저 멀리 하와이쯤 가 있습니다. 아니야, 나 여기 저기 여행 구매로 한다고 들 갔다 붙지 놨어. 이래서 뭔가 또 둘이 여행 먹었다 그지? 그러네, 더분께 저 시원하게 쳐봐. 또 그런 거에 내가 온 거 같잖아요. 저 그 땀이 다 개놈아. 야, 땀이 다 개놈아. 그러니 바람이 불다. 너무 덥다 야.
사이 좋은 동서가 오늘 첫 수확한 수박을 들고 마을 정자로 향합니다. 아이고, 농사 지러 고생했습니다. 아이고야, 아이고 수박 크네. 농사 잘 짓네. 어우. 여기 오늘 첫 수확 해갖고 수박 가지고 왔는데 우리 나 한번 맛이나 한번 봅시다. 한인분의 수박이. 이거 야, 한다 그래도. 대박이네. 아예. 그래. 그렇게 좋은 고래를. 색은 좀 덜 들었지만 맛은 꿀맛. 아 맛있다. 힘들게 넣어다니는 게 맛있다. 여기 넣으라면 해, 수박 따라. 불락하면 안 나와. 아, 이집이고. 내 혼자는 잘하는데. 아이고, 신산댕이 저놈 노랭도양도 나갔다요. 그런 게 한번 해봐요. 아이고. 가서 노래를 부른 게 막 땡 했어. 그런 게 진사인 보고. 어, 그러네. 어, 땡해네. 내가 우리 동네는 절로 들었는데, 와, 땡해네. 밧줄로 꽁꽁, 밧줄로 꽁꽁, 단단히 목을 짜매라. 단단히 짜매라.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. 잘한다. 뜨거운 여름날, 폭염도 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.